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조문이 하나 나오네요. 이게 중요한 조문입니다. 지적에서는 64조 1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를 등록하는 이 조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4조 1항이 지적 국정주의 이념을 실현시켜주는 아까 5대 이념 얘기했죠. 자, 누가 무엇을 등록하는가 잘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원래 국가에 되는 걸 누가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를 등록한다고 나왔나요? 모든 토지. 여기 모든 토지는 한 필자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체 장관이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해서 어떤 거 토지 표시 아까 여섯 가지 있다 했지? 토지 표시가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잡힌 면적. 이걸 필지별로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국가가 토지를 등록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장관이 쫓아다니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2항에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아까 토지 이동은 뭐라고 했었죠? 토지 이동,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할 일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제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적 소관청이 이걸 결정해라 라고 2항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1항 2항 내용을 잘 보고 그리고 이 단서에 자 신청이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권 등 주의념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64조 1항이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직권에 대한 조사 등록 절차 자 직권의 조사 등록 절차를 보면 항상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먼저 세워라. 어떤 계획이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걸 토지 이용이라고 바꾸는 순간 무조건 틀립니다. 토지 이용이라는 말책 쓰질 않아요. 지적에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이건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수립하되 부득이하면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다. 시군구 단위가 기본입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뭐 해야 돼? 계획을 세웠으면 뭐 해야 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해야 돼. 조사. 조사했으면 어떡합니까? 내용을 기록해야지. 어디에? 토지동 조사부에 기록해줍니다. 조사부를 작성하고 이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기에 앞서서 정리하기에 최종적으로 지적공부 정리하는 거 이거 지적정리 이 지적공부 정리하기에 앞서서 뭘 작성하느냐 여기 네 번째가 뭐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랑을 만들어야 돼. 순서.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조사라고 조사부에 기록하고 결의서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는 이 순서의 흐름을 이해할 것. 그리고 매년 수립해야 될 계획의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요거라 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군구 단위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뭘 해야 돼? 조사를 해야 돼. 조사했으면 내용을 기록해야 돼. 이걸 가지고 지적공부 정리에 앞서서 공무원들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야 돼. 결의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 토지 등록단의 필지를 봅니다. 필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진 프린트물에도 여기부터 제가 설명해 놨어. 필지.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토지를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하느냐? 필지 단위로. 필지. 지적에서 쓰는 필지. 아까 필지는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필지 즉 이렇게 토지를 등록할 때 이거 토지를 등록할 때 이 토지 등록 기본 단위가 뭐라고? 필지야, 필지. 그럼 필지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럼 1필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성립 요건. 원칙적으로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1필지 성립 요건은 동시에 무엇이냐?
합병의 요건이 합병의 요건하고 같아요. 즉 합병의 제한 사유는 일필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병할 수 없다는 거 똑같아. 왜 합병이 요건을 갖다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 합병이므로 합병 후에는 반드시 한 필지가 돼야 돼.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이 된 것이. 알았어요? 그래서 한 필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일필지가 되려면 첫째, 이건 합병 요건으로 같다고 했습니다. 첫째, 집원 부여지역이 같다. 집원 부여지역. 두 번째, 집안이 연속됐다. 세 번째, 용도인 지목이 같다. 여기서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 나온다겠죠. 네 번째, 도면의 축척이 같다. 축척. 다섯 번째, 소유자 같다. 소유자는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된다고 얘기 줬죠.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같다. 등기된 토지끼리 또는 등기 안 된 토지끼리 한 필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원 부여지역이라는 것은 집원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일하리 이에 준한 지역이라겠죠. 집원 부여지역이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들어요.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땅과 저기 유성에 있는 복명도에 있는 땅을 묶어서 한 필지 못 만들어요. 집원 부여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집원 부여지 같다면 다 되느냐? 안 돼요. 또 집안, 집 표면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둔산동에도 이쪽 끝에 있는 땅과 저쪽 끝에 있는 땅 한 필지 못 만들어. 연속 붙어 있어야 돼. 그럼 붙어 있으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용도가 같아야 돼. 용도 뭐예요? 지목. 주된 용도에 따라 우리가 지목을 나눴기 때문에 용도인 지목이 같아. 지목이. 지목이 다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으면 다 되느냐? 일필지는 도면상에서 경계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이기 때문에 도면의 축척이 또 같아야 돼. 축척. 축척이 다른 토지는 한 필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필지 만들려면 축척이 다른 토지라면 축척을 통일시켜야 합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면에서 여기 축척 같아야 된다는 것과 소유자 같아야 돼. 소유자. 소유자 같아야지 소유자 서로 다른 토지 한 필지 못 만들어요. 이때 소유자 동일 요건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공유 지분도 동일한 걸 의미합니다. 지분까지 같았을 때 소유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다.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는 것은 등기된 토지끼리 또는 등기 안 된 토지끼리 한 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미등기 토지끼리도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 여섯 가지 걸 갖춰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그랬지. 예외. 일명 양입지로. 양입지는 양입이라는 말은 무시한다네. 무시. 그러면 왜 양입지 요건을 보면 이 여섯 가지 요건 중 예외를 인정한 건 요 지목돌 여기밖에 없어. 나머지 일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목돌 요건은 예외이기 때문에 지목이 다르지만 즉 용도인 토지 용도인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들 수 있는 토지가 있더라. 이걸 양입지라고 했어요. 그럼 양입지까지가 몇 필지라고? 여기 한 필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된 용도의 편을 위해 설치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 답이 한 필지 있다. 그러면 물을 상시 이용해서 벼, 미나, 연, 왕골, 재배한 토지를 답이라고 그래. 물을 이용하니까 물을 여기다 저장해 연못이 있어. 그럼 물이 고여있는 땅을 유지라고 그래. 유지. 그럼 이렇게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이게 주된 토지, 이게 종된 토지야. 둘러싸인 토지로 다른 용도로 이용된 종된 토지는 독립적으로 공시할 필요성이 없더라. 물론 현장에 보니까 연못도 여기 나름대로 면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면적이 있어. 면적이 있지만 이건 독립적으로 공시 못하고 주된 토지에 그냥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집어넣겠다. 집어넣어서 한 필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양입지라고 표현해. 무시하는 땅. 알았어요? 양입지. 또는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한 도로나 여기 통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 수로를 만들어서 국어. 이런 국어나 도로 등 주된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한 도로나 국어 등의 표지는 토지는 독립적으로 공시할 필요 없고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그냥 한 필지 만들어버리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양입지. 그러면 양입지는 결국 무시하는 땅인데 무시돼. 어디 요 조공된 토지 유지 무시했고 여기 물 끌어오는 수로 무시했고 논둑 무시해버렸어. 다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버렸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근데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무시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게 제한사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우리를 무시합니까? 어떤 걸 제한? 제한사유는 뭐냐? 즉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야. 무시 못해. 첫째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뭐냐? 조응된 토지 지목이 조응된 토지 지목을 봤더니
지목의 왕, 대. 28개 지목 중 금덩어리야. 금덩어리는 아무리 적어도 무시할 수 없다 했지. 지나가다 주먹만한 돌덩어리 걷어차고 왔더니 주먹만한 금덩어리 나왔어. 걷어차려고 봤더니 무시할 수가 없네. 작아도 가치가 있다는 거. 무슨 얘기 알죠? 28가지 지목 중 제일 가치가 있어. 아무리 작아도 무시 못해. 그래서 요 조홍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두 번째 비율, 주된 토지와 조홍된 토지 비율을 봤더니 무시할 수 없는 조건 10% 1할이야. 이거를 초과해야 돼. 그럼 초과했다는 것은 10%까지는 무시해버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답이 면적이 300제곱미터의 논에 여기 30제곱미터 유지가 있어. 이때까지 무시해버렸어. 근데 이게 31, 10% 초과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못한다는 건 뭐냐. 양입지가 되면 한 필지인데 이건 제한서에 걸리면 무시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필지로 따로 두 필지로 따로 등록하라 이런 얘기. 한 필지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은 뭐냐. 자, 우리나라 좁은 나라는 조홍된 토지 면적 기준, 즉 조홍된 토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냐? 여러분들 330, 100평 기준입니다. 330을 초과하면 무시할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제한세에 걸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전에 나 땅 있어요. 얼마? 30평. 말도 꺼내지 마. 몇 평이야? 100평은 나와야 돼. 그래야 아, 그 정도면 집 하나 짓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럼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런 제한사회에 해당된 거 세 가지 조건. 조홍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한서에 해당돼. 제한서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등록해야 돼. 즉 한 필지는 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과수원이 한 필지 있다. 이 과수원 안에 여기 주거용 건축물 있어. 면적이 과수원 면적이 5000제곱미터야. 이게 뭐냐? 10제곱미터야. 너무 적지? 그래서 뭐라고 이거? 금덩어리. 무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면 대로 별도로 등록하는 거지 과수원으로 하나를 못한다는 얘기고, 또 과수원에 보니까 여기 조금만 이렇게 유지가 있어. 아니면 전, 밭 같은 게 들어가 있어. 이런 경우 유지 면적 얼마냐 봤더니, 자, 유지 면적이 만약에 500제곱미터나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천에 10%니까 무시할 것 같지? 근데 이 조건을 보세요. 330 초과라는 조건이 걸렸지?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해당되면 제한서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10%를 초과하진 않았지만 330을 초과,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500제곱미터니까 100평이 넘잖아. 그럼 무시할 수 없어. 그럼 유지를 과수원과 별도로 따로 등록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이렇게 1필지 요건 원칙과 예외 제한 사유를 정리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니까 이걸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한 필지가 나왔다. 그러면 지적은 바로 무엇인 것이냐? 토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등록한다 했잖아. 그러면 1필지가 결정이 됐으면 도대체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걸 토지 등록사항이다 라고. 토지 등록사항.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합니다.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여섯 가지. 이게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를 토지 표시라고 한다 했지. 그러면 소재, 문제 낼 게 없어. 지도를 주고 이게 어디게요? 1번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2번 부산, 3번 광주. 뭐 지리 문제야? 이걸 내겠어? 소재 가지고 문제 낼 게 없죠? 이거 문제 낼 건 없어. 그 다음에 지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지번 결정 방법, 지목 결정 방법.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면적, 이건 내지만 좌표값, 숫자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지번 결정, 지목, 경계, 면적 결정. 이 네 가지 핵심이에요.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거? 네 가지를 보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지번. 그래서 요약 지번 10페이지 오늘 나눠진 프린트물 1페이지 펴놓고 거기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지번 부여 방법만 정해놨죠. 그래서 먼저 지번은, 자, 나머지 좀 허접한 건 책에 요약 지번 다 있으니까.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어디에? 지번 부여 지역마다 부여해. 그럼 지번 부여 지역은 어디라고 했어요? 지번 부여 지역은, 자, 다시 한번, 지번이라는 것은 토지에 붙인 번호야. 토지 필지마다 붙인 번호 하나씩 붙였어. 1필지당 지번 하나씩.
알았어요. 일필지 일지분 원칙에 따라 필지마다 집을 하나씩 붙입니다. 그럼 누가 붙이느냐? 주체 누가 붙이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붙이는 거지 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붙이는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더라. 어디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은 어디라고 했어요? 이건 동이나 리. 알았어요?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되 북서기본법 원칙에 따라 부여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거는 부여 주체는 누구라고? 소관청. 어디다 어디 단위? 지번 부여 지역인 동이나 리 단위로 부여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시 도지사가 읍면동별로 부여한다. 그럼 안 되지? 지역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인 동 리별로. 알았어요? 자, 지번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건 표기 방법하고 부여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류는 개념만 간단히 알면 돼. 표기 방법은 이렇게 숫자 하나 나온 걸 뭐라고? 단식 지번. 숫자 두 개 나란히 나온 걸 뭐라고 한다? 복식 지번.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 나눴을 때 단식 지번은 숫자 하나만 나왔어. 이렇게. 복식 지번은 이 뒤에 붙어 있어. 이때 이건 토지 대장 지적 뒤에 붙일 때는 숫자만 쓰면 돼. 근데 임야 대장 이 세트라고 있지? 임야도 붙일 때는 숫자만 쓰면 안 돼. 요 숫자 앞에다 산이라고 붙이. 산. 요 앞에다 산. 이쪽이 앞, 요가 뒤야. 알았어요? 그다음에 복식 지번도 요 똑같이 산. 숫자 나란히 나왔으니까 5A. 이때 복식 지번에서 이렇게 숫자 두 개 붙은 걸 복식. 앞에 나온 걸 뭐라고? 본번. 뒤에 나온 걸 뭐라고 한다 했지? 부번. 이렇게 본번과 부번 결합된 걸 뭐라고? 복식 지번. 본번 사이는 어떻게 연결해서 이렇게 표시를 보세요. 표시는 자, 표기 방법은 이렇게 대시로 이렇게 표시했어.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 이것을 의라고 읽어야 돼. 읽을 땐 의라고 읽어야 돼. 10의 3, 산 5의 1 이렇게 읽어야지. 10다의 3, 산 5다시 1 이렇게 읽으면 다시 공부한다고 얘기해줬어. 다시라고 읽지 말라고 했어. 공부할 때는 의 뭐라고? 10의 3, 산 5의 1 이렇게 읽을 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번 숫자 뒤가 아니라 앞에다 산, 한자로 아니고 한글로 산. 이것은 지목이 임야일 때 산을 붙인 게 아닙니다. 지목이 임야일 때 산을 붙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묘지에도 산, 목장용지에도 산, 도로에도 산, 국어에도 산. 어디? 임야대장 임야도에. 그러면 토지대장 지역도 지목이 임야할 자로 산을 안 붙여.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요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돼. 임야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다가 한글로 산이라고 쓴다. 그래서 도면에 보면 이렇게 임야도 같은 데 보면 임야도 축척은 일반적으로 6,000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임야도 총 7가지 지역 축척이 있는데 임야도는 두 가지만 쓰는데 3,000번과 6,000번. 자, 임야도 안에 토지 경계를 그리고 여기 산 5번지 지목은 임야, 산 6번지 목장용지, 산 7번지 묘지. 보세요. 여기 목장용지도 산, 묘지도 산, 임야도 산. 근데 여기 보면 숫자 앞에다 붙였어. 숫자 뒤에는 임을 붙였고 임. 이건 지목이야. 그래서 여기다 요 여기까지 지번이고 만약에 임야도에 여기 임이라고 쓰면 지목이 임야. 이게 만약 목장은 목, 뭐 국어면 국어 이렇게. 이건 전부 다 지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 뒤에 나온 숫자는 지목이야. 숫자 앞에가 뭐다? 지번이야. 지번. 지번 숫자 앞에다 뭐라고 쓴다고? 한글로 산. 임이 아니고 뭐라고? 산. 꼭 기억할 것. 그리고 지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식만 있으면 뭐야 이거? 본번. 단식지 본번만 있는 게 단식이지? 그 다음에 본번에 부번 붙으면 뭐라고? 복식이야. 그럼 이런 지번이 있느냐? 부번만 있을 수 없음. 부번만은 지번이 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근데 그게 지문에 나옵니까? 지문에 다 나와. 출제한 지문들이. 아니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12개 중에 10개만 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출제한 게 다 그대로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낼 게 없다니까. 조문이 다 그건데 어떻게 내겠어. 만들려도 억지로 못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기 방법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행 방향에 따를 때 뭐
일정한 기준이 없다. 이걸 이제 사행시 진행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제멋대로 이게 뭐라고? 사행시. 사행시란 게 뭐냐? 사행. 사라는 건 뱀 사자야. 뱀이 어떻게 가더냐 물어보니까 반드시 안 간다. 그래서 집원의 진행 방향을 예를 들어 1, 2, 3 숫자 따라가 보니까 1, 2, 3, 6 하다 보니까 구불구불 제멋대로 간다는 이게 뭐야? 제멋대로 가니까 사행식이라고 하는 거야. 일정한 규칙성이 전혀 없지. 자연 발생적으로 농촌이나 산간지방 집원 부여할 때 이런 사행식을 썼다. 사행식. 그 다음에 기후식 내지 교호식이라는 건 뭐냐? 기후식 내지 교호. 이것은 크게 도로나 가를 중심으로 집을 부여하다 보니까 도시 시가 지역에서 보니까 자 이런 도로를 중심 도시개발사 이렇게 도로나 가로가 큰 도로가 있어 집을 부여해봐라 했더니 여기 1, 2, 3, 4 이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일정한 규칙성이 나오네. 한쪽은 홀수 한쪽은 짝수 홀짝이 계속 나와. 그래서 이걸 홀짝식이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에 쓰긴 쪽팔려.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 홀수를 한자로 바꾸니까 기수라고 그래. 짝수를 우수라고 그래. 기수와 우수가 반복된다. 그래서 기우식 교대로 반복된다. 교우식 아시겠죠? 이 개념만 한 번 들으면 그냥 이게 계속 있지 뭐 이거 뭐 특별한 깊이가 있겠습니까? 홀짝식 가지고 무슨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겠어. 그래서 이런 용어들 개념만 좀 알아두란 얘기야. 이런 건 개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단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이 단지가 블록이라고 했죠. 블록 블록 이거 한 이거 우리말로 보면 블록이 단지예요. 단지 1단지 2단지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크게 블록을 먼저 정해놓고 1블록 2블록 이런 식으로 블록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1로트 2로트 1에 1 1에 이렇게 단지 안에서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 이걸 단지식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어디서 그럴까? 도시개발 사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지역은 저는 단지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원 부여 지역 별로 나누는 것 중에서 거기 지역 단위법과 도협 단위법을 두 개를 구별하면 됩니다. 지역 단위법은 지읒자 돌림과 같이 지읒자 돌림. 지읒자 돌림이란 게 뭐예요? 예? 지역 단위법과 이게 단위 도협 단위 단지 단위는 이 단지식 같은 얘기니까 도협 단위 이거 두 가지 구별할 때 지역 단위법은 집원 부여 지역의 범위 즉 예를 들어서 이 둔산동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이건 좁은 지역이야. 이건 아주 넓은 지역. 그 다음에 도면 그 도면의 매수가 좁으니까 이건 적어 매수가 적다 여긴 많고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역은 지읒자돌림이라고 했지 지역구 좁은 지역 나 지읒으로 가지 지역 단위법 범위도 좁고 도매수 적어 이에 도협 단위 범위 넓고 도매수가 많아 이런 지역에서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구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개념만 딱딱 알아두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 나오실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제 우리 이렇게 눈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위치에 따라 이건 좀 알아둬야 돼. 기본 위치. 기본 위치. 기본 위치.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요 집원을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이런 개념. 이거는 스타트 시작. 집원을 어디서 스타트 했느냐. 그래서 집원 부여적 동리를 전체 놓고 볼 때 이게 대전 광역시 둔산동이야. 그러면 항상 지도에선 위쪽이 북쪽이 위쪽. 아래쪽은 남쪽, 왼쪽은 서쪽, 오른쪽은 동쪽이야. 스마트폰 놓고 뒤집어 놓고 보지 마시고 그냥 딱 떴을 때 알았어요? 방향을 뒤집어 놓고 이쪽이 동쪽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지도에서 나올 때 항상 위를 보라고 한다. 북쪽, 아래를 남쪽, 왼쪽, 서쪽, 오른쪽, 동쪽. 그럼 북서가 어디지? 여기가 북서지? 여기가 북서쪽. 여기 북서 기본법. 북서쪽에서 시작을 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한 건 방향이 흐름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북서쪽에서 남동에서 끝나가는 형태야. 북서 기본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 또 북동쪽. 여기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여기서 시작해서 역으로 끝나가는 형태, 즉 남서로 끝나가는 형태. 이거는 한자 표기할 때 한자 표기시, 즉 좌에서 오른쪽 위 오른 이렇게 가요. 오른쪽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 봐. 한자는 그럼 한자 읽을 때 어떻게 읽어? 한자 읽을 때 한 읽듯이 글자 이렇게 읽진 않고 어떻게 읽는다? 이렇게 거꾸로 읽는 거야. 한자 읽을 때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 현재 우리는 북서기원법 이걸 취하고 있는데 1950년도에 이걸 쓰다가 75년에 이쪽 바뀐 거예요. 왜? 처음엔 한자를 표기했단 말이야. 만약 한자를 표기 바라면 여기서부터 여기 1번지, 2번지 이렇게 쓴단 말이야. 여기 1, 뭐 대,
이 뭐 이런 식으로 지목과 이렇게 써주는데 만약 이 한자 표기할 때 이렇게 썼다면 이걸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한자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토지라도 자 여기 집원을 부여해봐라. 북서는 좌에서 우에서 아래 방향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여기를 1, 2 이런 식으로 좌에서 우 방향으로 나가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북서음법. 한자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북동기본법. 우리는 한자로 안 써. 그러니까 지금 북동기본법이 아니고 뭐라고? 북서기본법을 원칙으로 한다. 즉 북서 쪽에서 시작하여 남동 방향으로 집을 부여해라. 예. 알았어요? 아까 누가 부여한다 그랬지? 지적 소관청이 단위는 어디 단위로? 집원 부여 지역별로. 집원 부여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동이나 리. 작년에 뭐라고 했어? 시도지사가 부여권자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뭐 읍면 뭐 변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누가 지적 소관청이 집원 부여적인 동리별로 집원을 부여할 때 어떻게 한다고?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 방향으로 흐름. 알았죠? 이렇게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요건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부번 표시 형태에 따라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건 이렇게 부번 쓸 때 이렇게 복식처럼 나란히 쓰는 걸 평행식이라 우리는 평행식 부번 표시할 때 평행식을 쓴다. 입법 예외번 분수 형태로 나타나는 나라, 지수 형태로 표시한 나라, 자유부번식 형태로 하는 나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쓰는 건 뭐라고? 평행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12페이지에 나온 거기 집원 부여 방법,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집원부여 기본원칙 조문 그대로 옮겨놓았죠. 집원은 지적소관청이 집원부여적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돼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즉 북서기본법이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집원부여 방법 자 거기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 크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금부터 얘기한 집원부여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은 크게 집원 부여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두 번째 토지 분할 시, 세 번째 토지 합병의 경우. 자 지적에서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등기하면 분필 등기한다고 그러고 지적 합병이라고 그래. 등기하면 합필 등기한다고 그러고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여기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세 가지 세트 메뉴 기억하라고 했지?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 실시,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요만이 나오면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뭐 한다고?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측량 13가지 중에서 요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반드시 지적 확정 측량 단어가 나와야 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요 세 가지 세트 메뉴다. 이렇게 세트 같이 따라다닌 겁니다. 여러분들 아, 햄버거로 먹어 햄버거 하나 주세요 했더니 포테이트 칩하고 콜라 나오더라. 이게 세트다. 그럼 똑같이 세트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 확정 측량했다는 뭐 어떤 말이 생략 돼서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했다. 뭘 만들었어? 지적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야. 지금 여기 지적 확정 측량했다는 것은 이 얘기예요. 도시개발 4번 지역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원 부여 방법,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기본 구조가 뭐라는 거야?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간다.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가더라. 그럼 신규 등록 등록 조항 시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처음 생겼다. 그다음 등록전 아까 뭐라고 했어? 등록전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으로 옮겨 등록한다 했지.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상 나눠 등록하는 거라 했지. 합병은 거꾸로 두 필지상 한 필지로 합파 등록하는 거라 했지. 자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전 시 지번부의 원칙은 뭐냐? 옆에 땅에 붙여라.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예를 들어서 자 육지가 있어. 육지. 바다를 막았어요. 바다. 바다를 막았는데 여기 10번지 옆에 막았어. 그럼 여기 11번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였어? 부번.
그런데 이게 부적당할 땐 최종 지원당에 본번을 붙이는 게 예외, 본번. 그럼 언제 부적당하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최종 지번의 인접. 신규등록세 맨 끝머리 토지에 붙어있어. 그러면 최종 지번당의 본번. 만약 이게 10번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500번지인데 요 옆에 붙어있어. 500번지 옆에 있으면 500에 1 헐라버니 뒤에 걸린 숫자가 없잖아. 그냥 501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졌다. 원거리. 인접성이 없어. 원거리. 멀리 기존 토지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 인접성이 없으니까 인접도 찾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필지 수가 많아. 수 필지. 즉 여러 필지, 여러 필지. 한두 개면 뭐겠는데 한 몇백 개 생겼어. 그럼 이건 부번 붙인 게 부적당해. 최종 지번당의 본번. 그래서 최원수 본번. 알았죠? 그다음에 분할 시 지번 부연치. 분할은 나눈다. 나눠. 그래서 분할할 때는 한 필지와 나머지 필지를 나눠서, 즉 분할 전에 한 필지가 분할로 여러 필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지번 부여리 지번 배를 보니까 이렇게 한 5배에서 끝난 지역이야. 이 중에 10번지를 잘랐다. 몇 개를 잘랐냐? 세 개로 분할했어. 그러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써야 돼.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에 부번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걸 말로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봐야 돼. 그다음에 자, 요걸 두 필지 나눴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걸 말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의 경우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라.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자, 여기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사용.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했다고?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알았어요? 자, 이걸 두 필 또 잘랐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에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으면 이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야 돼.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게 의무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세 필지로 잘랐는데 10번지를 잘랐다. 여기 건물이 있었어. 그럼 10번지 잘랐으면 원래는 북서경 포에 따라 여기 10, 10에 6, 10에 7 하려고 봤더니 건물이 있네.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어. 그럼 어떻게 이 분할 전 지번 여기다 제일 먼저 붙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주거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지번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된다. 의무. 합병 거꾸로 합치는 거야. 합치면 거꾸로 뭐가 된다. 이제 합병의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나누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 전에 여러 필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 필지를 네 필지를 하나도 합쳐도 합병이야. 그러면 합병 전 네 필지 합쳐봐라 했더니 이거 전에 합혀봤더니 전에 뭐가 된다 이거? 한 필지가 됐어. 경계 다 없애버리고. 그럼 지번 한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남아야지? 무엇을 당기는 거야? 이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선순위. 합병의 경우 선순위, 후순위가 아니라 선, 빠른 거.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하지만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 본번 중 선순위를 우선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합치려고 봤더니 17에 1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우선권이 없다는 거야. 본번인 거. 요게 우선권이 있어. 요게 본번 중 선순위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본번 중 선순위야. 이것도 됐어. 그럼 이게 본번 중 선순위야. 여기도 그래. 그럼 여기가 선순위가 다시. 선순위 지번 합병의 지번 하지만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이 얘기를 해준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 있을 때 어떨 거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약 이 네 필지에 이렇게 A 소유 토지 네 필지가 있다. 합쳐봐라. 그럼 선순위 이거로 갈라 했더니 37 여기에 주거용 건축물 있을 때 이거 합병 지번이 뭐냐? 37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과 달리 합병은 주거 사무실 건축물 있다 해서 무조건 예외로 가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건축물에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건축물이 37에 건축물이 있다 해서 무조건 37이 합병의 지번이 아니고 소유자가
합병의 지번을 요걸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면 의무적으로 삼취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합병의 경우 요 말이 꼭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지역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안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도시개발 사업안 지역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씁니다. 본번만. 본번만 쓴다는 것은 부번이 붙은 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본번 중에서도 안 쓰는 경우의 수가 있어. 두 가지 경우. 첫째,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에 걸친,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요 경계에 걸친 지번은, 걸친 지번 비록 본번일지라도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던 지번과 밖에 있던 지번 중 본번이 상호 일치한다. 여러 개에 걸쳐서 도시개발 사업하면 지번이 겹치는 게 나와. 중복된 거 이런 것은 본번이지만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 본번이지만 안 쓰겠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부여할 지번 수가 부족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나머지 지역을 크게 단지식으로, 즉 블록식으로 먼저 블록을 정해놓고 지번을 부여하든가, 아니면 최종 지번 다음부터 본번, 최종 지번 다음부터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함이 원칙이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고, 부족한 부여할 지번 수가 부족하면 단지식으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한 지역, 즉 지역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준용하는 데가 많아. 준용, 이걸 그대로 쓰는 거. 언제 쓰느냐? 첫째, 공사 준공전. 공사,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준공해야 되는데 준공전에 미리 부여할 때, 사업 시행자 요청하면 미리 부여할 수 있어.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는 사업 계획도 도면을 보고, 사업 계획도, 이것도 두 번이 나온 거예요. 사업 계획도를 근거로 해서 부여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또 기억할 게, 준용이 세 가지. 3호선 어디 간다 했지? 지축 간다 했지? 지축행, 구파발 지나서 지축행입니다. 서울. 자, 첫째, 지번 변경 시. 일정 지역 지번을 다 바꾸는 겁니다. 둔산동 지번을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시, 도지사 등 승인 받아가지고 지번 부여할 때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역시 축척 변경 시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가 있게 되면 이 방법을 쓰더라. 그래서 지역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자주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고, 특히 예외가 많이 나오지만 원칙을 알아야 예외도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 신규 등록, 등록 조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전부 어떤 구조라고? 원칙과 예외 구조다. 해서 총 여덟, 이 네 가지를 원칙 예외로 다 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번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결번이라고 그래. 이렇게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오늘 빠지면 뭐라고 한다? 결석했다고 그래. 지번이 없어지면 뭐라고 한다? 결번이 생겼다고 그래. 결번이 생기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결번대장에 등록.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 보존해. 오늘 여러분들이 저기 오늘 결석했다. 그럼 결석대장을 만들어 거기다 넣고 영구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험 합격할 때 점수가 몇 점 나올까 알고 있어. 왜? 많이 빠지면 점수가 안 나와. 빠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결번대장. 따라서 결번 문제에서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게 뭐냐 물어보면, 지번이 결번이 안 생겨. 이 네 가지 중에 어디냐? 요 신규 등록, 그 다음 분할. 요 두 가지 경우는, 자, 신규 등록과, 신규 등록과 토지 분할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결번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 말고 지목변이, 그럼 당연히 지번과 아무 관련도 없는 거야. 지번과 관련인 것 중에 신규 등록 분할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생기면 결번대장 등록하고 영구 보존해라.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지번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걸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어려운가요? 이제 꼭 어느 정도 들었으면 이제 반복이 들으면서 이게 좀 자꾸 숙달돼야 돼. 그래서 처음 오시거나 좀 오랫동안 쉬었으면 공부를 좀 빨리 따라가서 이제 5월 달부터는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서서히.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 총 네 가지가 있다. 아까 지번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지번 표기 방법, 북서기본법 원칙, 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요 세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